사람이 알려주는 진짜 한국, 진원 한국어. 한국也有高考吗? 跟中国的高考很不一样吗? 네, 물론 한국도 있습니다. 중국의 가오카오에 해당하는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 시험.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는 공통, 과학 혹은 사회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죠. 특이한 점은 과학탐구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는 건데요.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은 물리원, 물리2,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화학원, 화학2, 지구과학원, 지구과학2 중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총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한국사는 모든 학생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치러야 하는 이 수능은 1년에 단 하루 치러지는데요. 2017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올해 시험은 11월 17일에 있네요. 중국은 여름에 수능을 본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정말 추운 겨울에 시험을 치른답니다. 학생들 인생의 첫 관문이기에 이날은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온 국민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데요. 때문에 수능 당일에는 전국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 시간은 1시간 정도 늦춰지고 대중교통은 증편 운행됩니다. 또 이날에는 지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경찰차나 오토바이도 큰 활약을 하게 되고요.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이날을 위해 한국 수험생들은 대체로 학교 학원 집, 학교 독서실 집을 반복하며 몇 년간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만큼은 자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한국에서는 후배들이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 문화도 있는데요. 후배들은 수능이 치러질 학교 앞에 나와 응원을 펼칩니다. 한 번에 붙자, 재수 없길, 수능 대박 등의 응원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여시나 초콜릿 등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수능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요. 대학에 미끄러질 수 있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거나 이상하게 수능 당일은 추위가 찾아온다는 수능 한파 속설도 있답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 입시 시험 많이 다른가요? 모습은 달라도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모두 같겠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Korea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나 下次再见啦.